제가 타고 다니는 볼트 EV의 배터리를 교체한 지 벌써 5개월이 되면서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대전을 한번 다녀오게 되었는데 편도 200km밖에 되지 않아 공주를 한번 경유해서 주행할 거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줄이기 위해 눈이 오기 전에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완전히 충전하고 출발했는데 추워진 날씨 덕에 주행 가는 거리는 466km였습니다. 지난 여름 때와 마찬가지로 구간별 기록을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광주 본덕 나들목을 통과할 때를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이동한 만큼 떨어졌고 도심 주행으로 평균 속력이 낮았습니다. 이는 광주 평동을 지나는 동안까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남 진곡 산단로를 타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80km로 눌러놓고 갈 수 있게 되면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북광산 나들목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는데 그 직전 구간부터 이미 평균 주행 속력이 시속 70km에 육박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는 한파가 닥치기 직전이라 섭씨 7도에서 8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양사 휴게소를 지나면서 배터리가 10% 정도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와 주행한 거리를 합쳐봐도 470km대 밖에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지난 여름과 같은 도로를 달리면서 주행 방식도 그대로 유지했지만 추워진 날씨 때문에 당시 보였던 연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크루즈 컨트롤을 80으로 설정하고 가면 실제로는 76 정도가 나오는데 정읍 휴게소 구간부터 이 속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합산 주행 가는 거리가 480km를 넘었습니다. 기본 주행 계획은 가는 데 280km, 돌아오는 데 200km였으니 여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 휴게소를 지나면서 배터리가 20% 소진되었습니다. 합산 주행 가는 거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구간 속력도 시속 76km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체 평균도 상승했습니다. 연비가 안 좋았으면 논산에서 바로 대전을 갈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서 원래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여산 휴게소와 논산 분기점을 연달아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구간 연비는 8km per kWh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분기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감속하는 바람에 평균 구간 연비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논산을 지났으니 천안 방면, 즉 북쪽으로 40km 정도 더 올라갔다가 U턴을 해서 돌아오는 식으로 여정을 일부러 늘려본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공주 분기점에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을 써도 되었을듯 합니다. 논산 분기점을 통과하고 약 30km를 주행하게 되면 2인 휴게소를 지나치게 되고 거기로부터 약 8km를 더 가보면 남공주 나들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가 U턴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구간 속력은 약간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고속도로를 거의 끊김없이 타면서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를 3분의 1 이상 소비하고 190km 이상 달렸더니 탄천 휴게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구간 속력이 다시 시속 76km로 돌아오면서 합산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래 계획보다 좀 더 주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최종 결정은 대전 도착 후로 미뤘습니다. 총 주행 시간이 3시간을 넘기면서 논산 분기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1시간 56분 지점에 한번 지나친 적이 있었으니 거리를 늘리는 주행에 약 1시간을 쓰고서 다시 목적지로 향하게 된 상황이네요. 그리고 평균 속력은 시속 70km를 다시 넘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벌곡 휴게소를 지나치고 10km 정도 주행하여 서대전 분기점에 오게 되었을 때 내비게이션은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로 나가길 권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계속 원래 경로를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전 남부가 아니라 북부를 돌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덕 분기점에 다다라서 경북 고속도로로 넘어가니까 몇 분 달리다가 대전 나들목에서 진출하여 드디어 시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큰 길을 따라 3km 이동하니 목적지인 CGV 대전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딱 4시간 만에 배터리를 56% 쓰고 280.5km를 달렸으므로 평균 속력은 시속 70km를 살짝 넘기게 되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76km 안팎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한 덕분입니다. 반면에 연비는 8km per kWh를 약간 웃돌아서 10 이상이었던 여름철보다 상당히 저조한 결과를 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보고 2시간 반 뒤에 돌아와 보니 배터리 잔량이 2% 증가하고 주행 가는 거리도 20km 이상 늘어났더군요. 그래서 공주 분기점을 경유하여 30km 더 가는 경로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총 510km를 가야 하는데
출발 때 합산 주행 가는 거리가 넉넉해서 괜찮다 싶었더니 대전 나들목을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벌써 부족해졌습니다. 회덕 분기점을 지나고 주행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약간 나아지기는 했지만 돌아가는 길로 정말 갈지 말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유성 분기점 인근에서 합산 주행 가는 거리가 510km 가까이 나오는 것을 믿고 모험을 강행해 보기로 하면서 오른쪽 길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까 가지 않았던 당진 영덕 고속도로로 가게 되었는데 원래와 반대인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공주 휴게소를 지난 뒤 천안 방면으로만 진출 가능한 공주 나들목에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공주 분기점에서 광주 방면으로 향하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몇 시간 전에 유턴을 했던 남공주 나들목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배터리를 가지고 180km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주행 시간이 5시간 가까이 될 때 탄천 휴게소를 지났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남은 거리보다 계속 10km 정도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는 구간은 앞서 한번 가봤기 때문에 연비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거의 같게 나와서 주행 상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만 세 번째 지나치는 논산 분기점에서는 매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이번엔 광주 방면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산 휴게소를 지나칠 때 보니 배터리는 4분의 1 남았고 그동안 정속 주행한 덕분에 평균 속력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에 30km를 추가한 게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산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에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온도가 7, 8도에서 4, 5도로 떨어지고 비해가 약간 온 것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이서 휴게소를 통과할 때는 총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은 상태였고 주행가는 거리는 100km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50kWh를 소비했고 잔량이 20%였으므로 62.5kWh가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대 용량 60.8kWh보다 높은 점은 좋았지만 이대로 잘 도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총 주행시간 6시간을 돌파하면서 정읍 휴게소를 통과할 때 배터리 표시는 잔량이 15%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도로의 통행량이 적어 속력을 일정하게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면서 연비는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휴게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배터리는 7%밖에 남지 않았고 합산 주행거리는 오히려 490km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위험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찍 여정을 마치기로 했지요. 북광산 나들목을 통과할 때 남은 배터리 4%로 갈 수 있고 경로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급속 충전소 중 하나인 광주 광산구 소재 이마트를 최종 목적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총 주행시간 6시간 55분에 걸쳐 이어진 겨울철 고속도로 연비주행 여정은 집에서 20km 떨어진 대형마트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돌아오는 길도 속력은 잘 유지가 되었지만 연비는 예상보다 떨어지면서 평균을 밑돌아 510km까지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주행 결과를 보면 평균 시속 71.28km, 평균 연비 7.98km per kWh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주행 거리는 493km였는데 만약 배터리가 0%가 될 때까지 탔으면 남은 주행 가는 거리 7km를 합쳐 딱 500km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편 최종 소비량 61.8kWh에 잔량 1.176%를 더하면 배터리 용량은 62.5kWh로 계산됩니다. 이는 여름에 측정했을 때 본 61.3kWh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초겨울 날씨 정도로 배터리 용량의 영향은 사실상 없으며 연비 운전을 할 경우 시속 80km 연비 운전으로 간신히 500km는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교체받은 배터리를 5개월 동안 쓰면서 11,500km 가량 탔는데 아직까지 배터리 용량과 상태에는 이상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